인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보라디오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많이들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혹은 쉬고 싶을 때 이렇게 라디오를 좀 툭 하고 튼 것처럼 인보라디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라디오는 사연에 채택돼서 이렇게 영상에 소개가 되시면 인보라 럭키박스가 증정이 돼요. 오늘도 럭키박스를 구성해 주신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 보라돌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협찬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인보라디오 사연은 언제든지 상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거기에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가기 전에 후일담이 왔어요, 여러분. 바로 지난 사연 중에 한 사연인데요. 결국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는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약간 요약을 해드리면 사연을 적어주신 보라돌이 분이 혼전 순결임을 명백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친구들과의 그 성생활 공유라든지 약간 농락이 있었던 사연이었죠. 그 후일담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첫 번째로 소개되었던 보라돌이입니다. 보라 언니 라디오에서 제 사연이 당첨될 줄은 몰랐어요. 언니가 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자마자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아, 나는 잘못되지 않았구나.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댓글을 잘 보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받아도 정신 못 차리던 제가 언니 동영상 보자마자 바로 퇴사 신청을 했어요. 해외 취업 도전해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영국에서 컨택이 왔습니다. 얼른 영국과의 취업 이야기가 잘 풀려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사이다는 아니지만 퇴사하는 날 그분들께 말해볼까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들이 함부로 말하고 대할 사람이 아니라며 사과는 받지만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 정도로만요 라고 이렇게 후일담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이 후일담을 보는데 막 제가 막 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정말 잘 선택하셨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우리 보라돌이 분도 영국에서 좋은 결과 있어서 새로운 출발하셨으면 좋겠고 약간 울어도 되고 목소리가 떨려도 어때요? 나의 마음을 좀 전달하는 그런 기회도 꼭 마련해서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할게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차이 나는 남자와 6년째 연애 중입니다. 남자친구는 화를 잘 못 참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늘 자상하고 다정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가족들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저번에는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니가 남자친구 물건을 건드렸다고 소리치고 화내고 욕하는 건 기본이고 가족들이랑 말다툼 있었을 때 남자친구 아버지 보고는 알고 보면 뭐뭐다, 누나 보고는 남자였으면 발로 찼다 등 들을 때마다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사실 입에서 욕이란 욕은 다 달고 살고요. 이런 말 들을 때 엄청 운 적도 많아요. 이 일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미안하다고 붙잡고 한 번만 다시 봐달라고 해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심각한 점은 버스기사분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청소 아주머니 등등 마트 캐셔분들까지도 막말을 많이 합니다. 마트 캐셔분이 남자친구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행동했나 봐요. 언니, 저는 어떻게 헤어지면 좋을까요? 안전이별을 생각하게 되면서 요즘 고민이 많아졌어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연을 보면서 든 가장 큰 생각은 정말 숨겨져 있는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안에 사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보라돌이 아직 만나고 계신다면 이별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헤어지셨다면 정말 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이분은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정말 다분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좀 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많단 말이죠. 근데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게 정말 심한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욕들과 폭언을 한다면 입
말은 즉 여자친구인 보라돌이한테도 돌아갈 수 있다는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연인 사이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많지만 하나는 폭언, 두 번째는 폭행. 이 두 가지는 진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뭐냐면 뭐 버스 기사님들, 화물차 기사님들, 마트 캐셔님들 등등 내가 뭔가 하대할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보라돌이가 여기에서 마트 캐셔분이 남자친구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행동했나 봐요 라고 하셨는데 절대 아니요. 저는 이 말도 이미 상황에 많이 물들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고객의 마음에 들게끔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없고 기본 안 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순 있지만 이렇게 막 폭언을 퍼붓지는 않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 애인의 내재적인 그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네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폭력적인 행동. 두 번째는 별거 아닌 거에 열폭하고 욱하는 행동이 잦은 경우. 세 번째는 약자에게 특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통제가 또 심한 사람은 약간의 내재된 폭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내재적인 폭력성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는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상대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치세요. 진짜 빨리 인연을 좀 마무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솔직한 게 가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덧대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로 변명하듯이 헤어지면 더 보복성으로 일어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보라돌이가 봐왔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서 난 이런 부분 등을 만나기 힘들다 하고 헤어짐을 통보를 하고 혹시 모를 폭언이나 폭행 이런 보복적인 행위가 나에게 가해질 수도 있잖아. 이거를 또 우리 보라돌이가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별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놓으세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지금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사연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남자가 많은 회사에서 유일한 3년차 여자 엔지니어입니다. 멋있어요. 모두 직장인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 역시 무례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지 큰 고민이에요. 저는 업무 특성상 현장의 생산직 분들과 대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무례한 말들이나 무례한 행동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땡땡씨는 이제 서른이면 똥값이네. 빨리 시집가야지. 너는 나쁜 짓을 해도 신고 안 할 것 같아. 여자 엔지니어는 오래 못해. 빨리 다른 직업 찾아봐.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는 웃으면서 넘기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불킥을 하며 그 당시에 웃었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요. 어렸을 때부터 거절을 못하고 화도 잘 내지 않았던 성격이 요즘엔 너무너무 싫어집니다. 저는 오래 일을 하고 싶고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요. 일하면서 불가피하게 만나는 이런 무례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하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무례한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저 상황이었을 때, 나였을 때 대처를 어떻게 했을까? 요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있잖아요. 무례한 발언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무례한 발언을 했는지조차 잘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발언이 살짝 상대의 신기를 건드린 거는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에이 장난인데 장난을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내가 상황이 애매해지네? 막 약간 이런 경우? 근데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웃으면서 넘겨봤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나를 만만히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점점 제 스스로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례한 발언을 나에게 했을 때 첫 번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그 발언을 했을 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구나라는 걸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뭔가 말로 이렇게 하자니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말이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세요. 저 오늘 뭐 대화했던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사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대화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도 기분이 조금 상하네요. 마음이 좀 속상하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도 우아하고 정중하게 그 사람이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실수를 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상황이 애매해 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씨는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누구한테는 더 친절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의 경우에 뭐 나는 결백해. 그러면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막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에이 왜 그래 누구 씨 장난이야 장난. 뭐 장난을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여? 전 이 유형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한테나 장난이지. 나한테는 장난 아닌데?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씨 서른이면 똥값이네 요 상황이 딱 들어왔을 때 주제는 항상 바뀌는데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심기를 건드리고 상처를 주는 발언은 똑같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쎄하게 비슷하게 오는 발언을 들었다 하면 저는 무조건 그거를 받아치려고 해요. 그 발언은 너무 저 상처된다. 뭐예요? 그럼 제가 뭐 그렇다는 사람이에요? 너무 속상하게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우아하게 되갚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니 뭘 그렇게 받아들였어 미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서운한 마음이나 상처받았는데 하는 것들을 그냥 튕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렇게 느끼지 않고 뭐야 나 너 좀 실수했나?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어투가 중요해요. 뭐예요? 저 그렇게 말하면 저 진짜 상처받죠. 이 어투로 말하면 싸우자는 게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처받죠. 진짜 앞으로 농담도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도 웃으면서 뼈 있는 말을 하듯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차하게 돼요. 그 나의 감정을 살짝 얻는 정도로만 어투를 해주셔야 통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했던 선택을 계속 후회하고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좀먹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체육 입시를 하던 학생이에요. 당연히 체대 아니면 체육 계열과를 가리라 생각했고 저 또한 해당 진로에 대한 꿈과 열정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고2 여름에 나갔던 체전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면서 재활 등의 문제로 인해 입시가 좌절되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급하게 진로를 틀어 부랴부랴 대입 준비를 했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한 우물만 파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아이들을 1년 만에 따라잡기는 벅차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좁아지지 않는 격차에 힘들었고 지방대에 겨우 들어갔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한 건 아니었다 보니 계속 겉돌기 바빴습니다. 지금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요. 생각해보면 제 시간은 아직 고등학교 2학년 부상을 입었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아서 더욱 두렵고 그때의 공포를 알게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회피고 도망이라는 걸 아는데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아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참 어떤 느낌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가 내가 이 사람의 이런 아픔을 조금 이해를 해야 내가 하는 말들이 겉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입장을 바꿔서 저는 거의 지금 11년 정도 메이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손을 못 사용하게 돼서 메이크업이라는 직업을 좀 떨쳐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진짜 이분의 참담함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은 충분히 슬퍼하고 힘들어 하셔도 돼요. 뭔가 아차 싶었던 부분이 부상 후에 이제 운동을 다시 할 수 없는 나를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빠르게 진로를 바꿔야 했고 이미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 근데 거기서 노력해서는 될 게 아니라는 그 현실. 그 현실이 좁아지지 않는 이제 벽으로 다가온 거겠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수년간 해왔던 일을 아예 못하게 됐다는 그 현실 자체. 그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느껴요. 그냥 내가 막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를 막 느껴줘요. 약간 좀 눈물 날 것 같은데 나를 바라보는 마주하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세요. 그게 일단 정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주해야 하잖아요. 현실을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운동 다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흥미가 있는 건 무엇인지 차안을 선택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에 몰두해서 했던 사람은 사실 이거 말고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흥미를 갖는 게 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지금 31살인데 가장 나의 터닝포인트가 언제였냐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22살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메이크업을 하다가 무작정 그냥 이거를 놓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 보라돌이랑의 사연 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휴학하고 1년 동안은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알바도 다양하게 해보고 동대문에 무작정 가서 옷도 팔아보고 옷도 만들어보는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웹디자이너로서도 일을 해보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가 흥미있는 일은 딱 3개월만 해보면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옷을 좋아하니까 웹디자인을 들어갔는데 디자인하는 일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거려요.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 난 이 일이랑은 안 맞는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고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동대문에서 이렇게 뭔가를 판매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옷에 국한되지 않고 아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했을 때 성취 그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그때 느꼈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보라돌이 나이를 보니까 대학생이라는 거 보니까 20대 초반 진짜 많아도 중반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미안한데 어린 나이야. 늦지 않았고 진짜 이제 시작해도 돼. 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출발선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대학교 공부만 6년을 했거든요. 휴학하고 학교도 한번 편입을 하고 근데 내가 6년을 지냈을 때 목표는 단 한 가지였거든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에 입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생활에 공모전 대회활동 다 뷰티 마케터, 뷰티 기획, 뭐 메이크업 기획, 화장품 기획, 마케터 이런 쪽에 한번 맞춰서 하다가 어쩌다 보니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27살에 다시 0으로 시작해. 나의 공모전에 대한 이력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그렇게 유튜브로 다시 나만의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 지금 31살이잖아요? 안 늦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땐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렇게 사연을 줬다는 건 나 이제 그만 과거 청산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진짜 청신호라는 거죠. 된다니까. 진짜. 그리고 다음 사연을 한번 가볼게요. 보라 언니는 쉼표족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쉬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서 다른 친구보다 외부 활동으로 스펙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1학년 때부터 쉬지 않고 스펙을 쌓아왔는데 이제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내오다 보니 꽤 괜찮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놀 때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는 압박감으로 다가와 쉬어본 적이 언젠지 친구들과 마음 놓고 놀아본 적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온 탓에 쉬는 방법을 까먹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놓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중간에 쉼을 갖는 것이 어려워요. 언니는 쉴 때 어떻게 쉬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는데요. 제가 이 바로 앞 사연에서 말했다시피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모전도 진짜 많이 하고 대외 활동 위주로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조금 부족한 거를 외부 활동으로서 최대한 많이 채우고자 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하면 불안해. 이제 채우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 성취 과정이 너무 좋았고 한 가지 마무리를 끝내면 다른 일을 빨리 시작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쉬는 방법을 점점 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와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 덕질이라고 하죠. 무언가 하나의 덕질을 하는 게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취감이 왔을 때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성취감이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만의 쉼 방법을 찾는 거죠. 저는 무언가 하루를 막 비우고 이틀을 비우지 않아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혹은 뮤지컬 하나를 보는 거 또는 누워서 그냥 핸드폰을 일단 제쳐두고 드라마를 몰아보는 거 이 자체가 나한테는 다 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잠깐이라도 일에 대한 생각을 살짝이라도 덜어놓는 그 순간 자체는 알고 보면 다 나한테 쉼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꼭 무언가를 해야만 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나 오늘 하루 아예 통으로 쉬어보겠어. 일주일로 쉬어보겠어. 하면 오히려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일에 대해 욕심이 있고 이걸 어느 정도 계속 조금 조금씩 성취를 해야 삶에 이렇게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사연을 보내준 보라돌이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쉼을 갖겠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잘 못 쉬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 이루거나 무언가를 하다가 중간에 아 오늘만큼은 좀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볼까? 나한테 주는 선물을 좀 마련해볼까? 하는 이런 소소한 하나하나하나들이 취미더라니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일에 대한 생각을 잠깐 벗어 던지고 행복했는지 그게 음식이어도 괜찮고 영화여도 괜찮고 뮤지컬이어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쉼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연 갈게요. 저는 친구와 헤어졌어요. 저녁쯤 저는 부모님과 크게 다퉈서 가장 친하고 멀지 않은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친구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하루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친구 집 근처 횡단보도 건너편에 친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친구 부모님께 작지만 뭐라도 사들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친구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30초 거리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골랐다 싶었을 때쯤 끼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고 났나? 라고 생각하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사고가 차도 쪽에서 난 게 아닌 인도 쪽에서 났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보니 제 친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제 곁을 떠났어요. 친구 사귀는 데 서툰 제가 유일하게 완전히 마음을 연 정말 둘도 없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친구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빵집에 같이 들어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전부 제 잘못처럼 너무 힘듭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겨우 잠든 날은 그 당시의 상황이 꿈으로 나와요. 잘하는 것도 너무 많은 자랑스러운 친구였는데 저 때문에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저 진짜 이 사연 보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이게 참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게 마치 이게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짜 이 사연의 이 심정과 이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렇게 사별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잘 자각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점점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부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점점 현실화되었을 때 그 슬픔이 더 가중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인보라디오에 넣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보라돌이가 열심히 살아. 이 말 해주고 싶어서 이 사연을 넣었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친구를 못 잊는 마음만큼 많이 애도하면서 친구 목까지 열심히 살자. 친구한테 자랑스러운 내가 되도록 열심히 살자. 누구보다 좀 현실을 부정하면서 슬픔에 잠겨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보라돌이 때문은 아니에요. 보라돌이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의 삶을 같이 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가지 사연 그리고 한 가지 후일담까지 영상에 모두 담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사연들이 항상 저의 그 링크 폼에 올라와요. 저 진짜 하나하나 다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게 사연들 적어주셨잖아요. 혹시 내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보시면서 마음에 좀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글을 보면서 우리 보라돌이 분들도 많이 댓글로 막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있거든요. 진짜 이 시간만큼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만큼은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 인보라디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